안녕하세요. 트레인 포 리딩의 특보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일일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미스터 올림피아에 관해서 긴급한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전 미스터 올림피아 필 히스가 공식적으로 201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하지 않겠다는 것을 머스큘라 디벨라먼트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인터뷰 본문의 내용을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난 드디어 201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 콘테스트에 경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알리게 돼서 정말 기쁘다. 많은 팬분들이 알듯이 나는 내 커리어 전부를 이 가장 큰 이벤트를 경쟁하기 위해서 보내왔고 이번에는 경쟁하지 않으려고 해. 그리고 바디빌딩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내가 준비해온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시행할 것이야. 바디빌딩은 내가 정말 즐길 수 있는 무언가고 난 여전히 트레이닝을 계속하고 있어. 하지만 난 올해 이벤트만큼은 그냥 지나가도록 할 예정이야. 여기까지가 전 챔피언 피리스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피리스는 2020년도에 복귀할 것이라는 내용조차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본인이 올해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하지 않을 것을 공식적으로 오픈한 바입니다. 이제 피리스의 201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 불참은 공식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스터 올림피아 측에서는 숀 로든의 출전 여부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림피아가 1주 정도 더 남은 상태에서 숀 로든은 여전히 훈련에 지속하고 있고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할 수 있을 만한 몸 상태를 준비하였습니다. 숀 로든에 대한 소식이 나오는 대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보이가 되겠습니다.